2020년 2월 7일 금요일 밤입니다. 9시 30분이고요. 날씨가 지금 많이 찹니다. 뭐 한파라고 하긴 하는데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겨울 맛이 안 납니다. 좀더 추워야 밤에 겨울 맛이 나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주말을 마감을 하고 보통 날처럼 늘 마치면은 여기서 30분이든 또는 2시간이든 이렇게 개털 잠바 만주 개장사를 연상케 하는 잠바를 입고 독서 좀 하다가 집에 갑니다.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늘은 명상에 관련된 늘뭐좀 무거운 책을 보다가 명상에 관련된 책으로 유튜브에 또 올릴 겸 해서 이제 보고 있다가 아, 참, 맞다. 낮에 나연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다고, MBC에서 만든 거 있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볼까 해서 이제 보다가, 제가 남 앞에서는 거의 울어본 적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가집 가서도 제가 거의 잘안 웁니다. 가까운 사람이 관계되어도. 근데 그런 영상 보고 혼자 있을 때는, 제가 되게 울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눈이 좀 빨간데 예, 보는 내내 계속 좀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그런 영상을 보면은 이렇죠. 매사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저는 아이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그냥 이게 다순탄하게 갈줄 알았는데 아이가 24주 만에 나와 버렸습니다. 육사뚱이죠. 육사뚱이고 29cm 649g. 그러니까 딱요 정도 크기에 물병 크기의 길이와 무게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랬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마음고생을. 근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할수 있었던 게 교회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기간 거의 다될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새벽 기도마다 나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날에는 이렇게 무심결에 눈이 뜬 거예요. 새벽 2시 반쯤인가? 뜨고는 시계도 안 보고 일단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교회까지 원래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신혼초에 살던 그 집에는 주차 공간이 빡빡했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이중 주차로 차가 막혀 있어가지고 뛰었습니다. 차로 한 5분 거리니까 제법 먼 거리인데 성경책 들고 뛰었습니다.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 한 1월 달쯤 됐나? 굉장히 추웠는데 새벽에 뛰었습니다. 일단 뛰었는데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없나? 하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기도 제가 원래 5시에 도착하는데 한참 전인 겁니다. 아직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한참 남아있는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입구 시멘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이런 뭐 성격도 안 되고, 혼자 남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이제 지내왔지만 내가 많이 힘들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혼자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에 나연이라는 아이를 7살에 그 어머니가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를 떠나보낸 경험은 저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 가까이까지 가봤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그때에 혼자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 흥얼거리면서 혼자 운전할 때는 좀 기분이 가라앉고 그랬는데 극복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부모가 약하면 안 된다. 부모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다 무너져도 부모는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제가 그때 몸소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절대로 처자식 앞에서 울면 안 된다. 그런 생각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철없는 아빠가 조금 이제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감사하게도 지력이 좀 딸려요. 운동신경이 좀 느리고 한데 잘 걷고, 어떤 의사는 5살 때부터 걸을 거다. 어떤 의사는 뭐또더안 좋게 평가했는데 돌 지나고 걷기 시작했고 말도 잘하고 자신감이 지금 좀 부족하긴 한데 이제 올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고 둘째 아들놈은 이제 4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걔는 뭐잘 강하게 잘 크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영상 밑에 이제 댓글에는 촥 이제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댓글이 참 많이 달리죠. 저는 또그 경험 이후에 뭔가 공사를 이렇게 하다가 톱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톱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밀어넣잖아요. 그 아는 형님이 목수인데 제가 괜히 끌떡거리면서 도와준답시고 이렇게 설치다가 손가락 3개가 절단이 됐습니다. 굉장히 요즘 기술 좋죠. 접합수술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신경을 떼가지고 여기에 넣고 뭐 이런 복잡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근육이 쫙 빠지면서 팔굽혀펴기 하나를 못했습니다. 근데 매달리는 건 당연히 못하죠. 지금은 FM으로 턱을 닿았다가 뗐다고 하는 팔굽혀펴기를 한 번에 완큐에 70개까지 턱걸이를 17개까지 당기는 걸로 이제 다시 힘을 만들었습니다.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했습니다. 그때 약간 왔던 우울증도 극복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한 두세 달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와 있으니까 오히려 더잘 낫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원래 집에 가 있으면 사실 더잘 낫는 경우도 있다. 기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이제 외래 진료 받으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린 사람들만 올거 아니에요, 환자들만. 이거 잘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팔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아예 하반신 없는 사람, 팔팔한 청년들인데도 팔 없이 손 없이 제가 손가락 잘린 거는 이렇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잘린 사람만 모아놓으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했고요. 저 역시 그런 거 경험하면서 감사하자, 감사하자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는 또 그렇지만은 않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고 당장 주부들은 또 무슨 반찬을 다음 끼니에나 해먹어야 되는지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댁과의 어떤 갈등, 뭐 회사에서의 갈등,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의 어떤 갈등. 당장 아무리 세상하고 감사하자고 해도 바로 나가가지고 운전하다가 옆에 차가 끼어들면서 쌍욕을 해대면은 방금까지 그런 기분은 다 날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의 그 책에서 보면은 보이저 2호가 이렇게 태양계 외곽인 그 뭐죠? 해왕성 궤도 밖으로 쫙 가면서 지구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찍은 아주 먼지 같은 지구의 모습.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우리 갈등들이 다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대담하게, 대범하게, 대인배처럼 만들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소한 갈등부터 애환, 아픔, 또 기쁨 이렇게 맞물려 있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갈등을 겪으면서 치열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야, 좀저 자식이 무슨 인생 얼마 살았다고 마치 초월한 듯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금방지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살면서 겪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흔 중반으로 치다가 나가는 나이에서 그래서 저는
넌 죽음을 두려워하니 안 하니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죽음이 저는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그러면 왜 두렵니라는 혼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 두려울까 나는 이런 생각 해보면 제가 해야 될일 때문에 저는 좀 두렵습니다. 어떤 뭐 죽음에서의 고통이라든지 목숨이 끊긴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떠벌려 놨는 일도 있지만 앞으로 내가 감당해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일들을 쳐내고 나면 저는 뭐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에는 그것도 금방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승전 빨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 그런 이야기 하면서도 주제를 다루면서도 또 그런 타령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물론 그때는 인천 김성수 선생을 비롯한 전라도 지역에 주로 지주들의 양보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만은 그 성공적인 토지개혁을 필두로 해서 시장경제를 뿌리내려서 이거 지금까지 70년 동안 내달려 왔는데 국민들이 못 알아보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극좌의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하고 토지 개혁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개혁을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만 교묘하게 바꿨을 뿐입니다. 다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사회로 세팅하겠다는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답답하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MBC 영상에서 나연이라는 아이를 보면서 저도 참 슬펐습니다만은 우리 자식들에게 비단 나의 자식뿐만 아니라 저는 길에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이 터전을 조금이라도 불려서 풍성하게 해서 물려줘야지 그게 아니라 한없이 쪼그라들게 하고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70년 전으로 되돌려가지고 그런 전체주의적인 사회, 전체주의적인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조선으로의 회귀입니다. 그런 나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저는 또 생각이 마지막에는 닿더라고요. 기승전 빨갱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저를 이런 주제로 가지고 이런 결론으로 짓는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은 기성세대가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댈 것도 없고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되고 특히나 30대, 40대가 지금 이 시대의 주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 광화문 집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정광욱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을 일으킨 네 가지 기둥, 자유민주제도, 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네 가지 기둥을 통틀어서 말하면,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반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공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승공이라고 할까요? 공산주의를 누르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유민주제도,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 뭐 정치물 조금 먹은 사람들은 시대정신, 시대정신 이런 말을 유행어처럼 입에 달고 사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시대정신은 저는 반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우리 일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 슬픔이 늘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감한 거는 다시 한번 두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굳게 쥐고 슬픔, 아픔, 기쁨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 삶으로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좀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예, 각본 없이 한번 말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